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그 185쪽입니다. 185쪽에 11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되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요 T 계정 두개 가지고 가로넣기 문제죠, 그죠? 네, 가로넣기. 요 T 계정 두 개를 갖는데, 이 T 계정은 말하자면은, 요 상품의 두 개죠, 그죠? 이렇게 하나는 이게 뭐죠?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 요래서, 가로넣기 문제고, 또 하나는 매출을 구하는 거였죠, 그죠? 매출원가. 그래서 여기는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여기 뭐죠? 매출원가. 요거, 매출원가 구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T에 두 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할 때, 여러분들 기억 아마, 기억 공부를 쭉 이제 복습하시는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두개 있었죠, 그죠? 매출 채권 계정과 매입 채무.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고, 요거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래, 여기는 기초가 들어가죠. 기초 외상 매출금. 그리고 기말 외상 매출금이고, 여기 이제 외상 매출이죠. 외상 매출과 이거는 회수. 여기 같아진다, 그죠? 같다.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반대죠. 여기 기초. 기말. 또 외상, 여기 매입이 있고, 여기 뭐죠? 지급이죠. 이 같아진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요거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가장 말하면은 우리가 회계 원리 문제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요렇게 동그라미 있으면은 양파 껍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를 한번 벗겨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쉬운 문제고, 또두번 벗겨야 되는 건좀더 중간치기,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어렵고 보통 좀 쉽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들어가서 자꾸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보통 여기에서 한 3, 40%, 또 여기에서 한 3, 40% 나오고, 여기에서 한뭐한30% 해서, 보통 뭐 30%, 40%, 30%. 비중을 한 30%, 30%, 3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런 한 개짜리 문제가 요거 구하는 거죠. 요한 개짜리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거 요걸 믹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라 하면서 이걸 안 주어집니다, 그죠? 안 주어지고 요 자를 주어지면 여기서 구해 와야 되겠죠. 요 구해와서 요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구하라 하면서 이거 안 주어지죠. 요거 안 주어지면은 또 여기서 구해 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믹스해서 문제. 요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죠.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좀 쉬운 문제 풀어봤습니다만은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185쪽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기초재고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상품 계정입니다, 그죠? 기초, 기말이죠. 그리고 매일, 매출, 이익이다, 그죠? 학기 같다, 이죠. 그거 보면은 매출은 200만 원 주어졌고, 그죠? 그리고 매입은 180만 원이죠. 또, 매출 이익률이 20%, 여기에 20%니까 40만 원, 그죠? 그런데 지금,
기초재고는 기말의 80%다 그래서 이 기초는 이 기말의 80%다 하고 이게 안 조졌죠, 그죠? 요런 모양 문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기초는 기말의 80%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말을 X로 두겠습니다. 예, X로 두면은 요거는 80%니까 0.8X 되겠죠. 그죠? 예. 여기 기말의 80%니까 이걸 X로 두면은 0.8X. 1이 생략됐습니다. 그죠? 1X. 그죠? 이 자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0.8 이렇게 넘기면 이 형식인다 하죠. 그죠? 1에서 0.8을 빼버리면 0.2x 될 거고, 요 220만 원에서 여기 넘어오면 200만 원 빼봐야 되죠. 그죠? 그럼 2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x의 답은 20만 원 나누기 0.2가 되니까 1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요게 100만 원입니다. 답이 아니죠. 요걸 지금 무수입니다. 요거 100만 원이고 요거 80%니까 답은 얼마? 80만 원 되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예, 이번에는 12번 문제. 예, 한번 이제 풀어보세요. 뭐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계산기로 풀수 있죠. 그죠? 예, 연습장하고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말 재고액을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기말 재고액. 여기 이제 우리가 기초가 들어가고, 여기는 기말입니다. 매입, 그리고 매출, 이익이죠. 이렇게. 자, 대입합니다. 기초는 2만 원입니다. 매입액, 총 매입이 2만 5천 원이죠. 근데 매입 할인이 2천 원 있으니까 빼야 되겠네. 그죠? 그 얼마죠? 23,000 되겠네, 그죠? 그리고 매출은 25,000원이죠. 여기에 매출액의 30%가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30%니까 그죠? 이렇게 7,500원. 그 기말 얼마냐? 묻습니다. 학계 같다, 그죠?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얼마죠? 25,500원 나옵니까? 예, 정답 맞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예, 13번 문제. 그 문제는 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다. 아시겠죠? 자, 14번 문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뭐를 묻는지. 예. 결산일 현재 마지막 줄에 보면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은 여기에 기초, 기말이죠. 여기에 외상 매출 그리고 회수가 되죠. 그럼 지금 요거 얼마냐 묻습니다. 기말의 잔액 얼마냐, 그죠?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얼마냐 묻고 있죠. 예,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박스에 보면은 주어진 게 하나밖에 없다, 그죠? 요거 주어졌네, 회수. 응? 그래, 이 문제는 단서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 빠져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안 조졌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 문제입니다. 예. 기초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거못 구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보면은, 예, 문제에서 보면은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상품 계정에서 여기에 기초 상품, 여기에 기말 상품, 매입 상품, 여기 뭐죠? 매출 원가. 그죠? 여기 학기 같다.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판매 상품은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해야 판다 그랬잖아. 그죠? 요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해 판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1.5에서 요금액이 뭐가 되죠? 매출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상품 계정을 보세요. 주어진 박스에 보면은 기초는 없고 없습니다. 매입은 35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이 7만 원이죠. 자,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35만 원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7만 하면 28만 원 나오죠. 요 28만 원에 1.5를 하니까 예, 얼마죠? 42만 원이죠. 그 요금액이 요거잖아. 그죠? 42만 원. 그럼 요거 빼면 얼마? 22만 원. 정답. 답이 나왔습니다. 22만 원이네요. 그죠? 예,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런 모양 문제는 이제 요게 속하는 거고 요런 모양 문제가 이제 요선에 속하는 거죠. 요게 요 정도 중상 부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이 문제 풀려면 어렵다 싶었잖아, 그죠? 예,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도저히 나는 막 숫자 개념이 약하다. 예, 뭐 금액 숫자 나오면 머리도 아프고 힘드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만 하시면 회계에서 나는 과락만 면하겠다. 다른 과목에서 보충해서 뭐 민법에서 80점, 뭐 시설에서 90점 맞아가지고 회계는 뭐 과락만 면해서 합격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신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과락은 면합니다. 50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죠? 그래도 내가 회계는 그래도 80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해야 되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내나 뭐 이런 모양 문제인데, 예, 조금 넘어가세요. 28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보세요. 28번 문제. 예. 그럼 이제 보니까 12월 31일의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 얼마냐, 뭐, 요거 묻잖아. 그죠? 이렇게 하죠. 예. 매출 채권. 잔액, 그죠? 기초. 그렇죠? 기말. 요거 얼마냐, 묻죠. 매출. 회수. 이렇게 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정원의 기초 정기율입니다, 그죠? 기초가 800원이다. 회수가 2,600원이죠. 요걸 모르는데 요걸 지금 안 주어졌잖아, 그죠? 요걸 구해와야 되죠. 그 요걸 구하기 위해서 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상품이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걸 딱 잘 보니까 여기에 기초 상품 다 들어가서 잘 주어졌습니다. 그죠? 매입, 매출, 이익이 나와 있다. 그죠? 합격했다. 이렇게. 그럼, 그때 대입하겠습니다. 예, 기초는 1200원. 그죠? 그리고, 예, 기말은 1100원이죠. 매입은 2000원이죠. 이익은 900원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합계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얼마가 나오죠? 3,000원이죠. 그럼 매출이 3,000원이면 이거 대입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 500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매출이 3,000원이지만은 이 중에 현금 매출이 500원 있다?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 매출 3,000 중에서 현금 받고 파는 게 500원에서 나온 외상. 요게 외상 매출이잖아. 요게 외상 매출이니까. 그 이 금액이 얼마? 2,500원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요 빼면 얼마죠? 예, 700원 정답. 답이 700원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겠죠. 예, 700원 정답. 아시죠? 그죠? 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예.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29번 문제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뭘 구합니까? 기말의 매입 채무 잔액 구하죠. 매입 채무다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이 합계 같다 그죠?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기말에 매입신 잔액 얼마냐? 자 주어진 거 보겠습니다. 기초 매입 채무가 40만 원이죠. 기중의 취급액이 110만 원이죠. 이게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은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렇죠. 상품이죠 그죠? 이 장에서 구해야 되죠. 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보니까 이 자료 이용화 되겠네요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대입합니다. 기초가 얼마죠? 50만원이고 기말은 70만원이고 그리고 매출이 150만원이죠. 예, 그리고 매출 이익률이 30%, 여기에 30%니까. 예, 얼마죠? 45만 원이네, 그죠? 그,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합계 같다. 220만 원에서 빼고 얼마죠? 125만 원입니까? 예. 네,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이 매입, 다른 말 없죠? 그죠? 그, 이 125만 원이 모두 외상 매입이니까. 물론 여기서도 현금 매입이 있으면 빼야 됩니다. 요걸 외상 매입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165만 원에서 110만 원 빼니까 55만 원이죠. 정답. 예, 묻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 고르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좀 어렵죠? 예.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수금사원이 행방불명되었다. 원장의 잔액은 5만원인데 이게 틀리더라 이겁니다. 정확한 매출채권 잔액 얼마냐? 그러면 이거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묻는 말이에요. 매출채권 기초 기말 그죠? 여기는 외상 매출 회수 합계 같다 그죠? 예, 이래서 요거 얼마냐 묻습니다. 기말의 매출 채권 그죠?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은 2만 9천 원 회수가 16만 8,700 원 나왔죠 그죠? 뭐 다른 건 없다 그죠? 그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정? 그렇죠. 상품 계정 아셔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 박스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상품 판매 가격은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죠. 그죠?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기초. 여기 뭐죠? 기말. 여기 뭡니까? 매입. 여기 뭐죠? 매출 원가. 이 원가에 곱하기 몇 프로? 25% 이익을 가산했다. 1.1을 더합니다. 1.25. 이래서 판다. 여기 뭐죠? 매출. 요 금액을 우리 대입하면 되겠죠. 예, 이해합니까? 예,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기초는 2만 5천 원입니다. 기말은 1만 5천 원이죠. 그리고 매입이 얼마죠? 15만 원입니다. 네, 다 있다, 그죠? 예, 네, 끝났네요, 그죠? 자, 이 금액이 얼마죠? 17만,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17만 5천에서 15,000원 빼니까, 16만 원 나오네, 그죠? 요 16만 원에다가 1.25를 하니까, 예, 2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 20만 원 나왔죠, 그죠? 여기 20만원입니다. 대입하고, 그럼 더하고 빼면 되잖아. 둘둘 9에다가 168 하니까 59,300원. 맞습니까? 아닌데. 29에다가 168, 29에다가 168, 아, 63,000원이네.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하세요. 예. 1687, 아, 맞네. 63,000원. 정답, 요겁니다. 기말은 63,000원. 정답 1번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것까지 해봤습니다. 키 계정, 즉 말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예. 말하면 요 키 계정 두 개를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죠, 그죠? 예. 갈라넣기 문제. 그 이걸 이제 구하는데 이 갈라넣기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 관계가 결국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 하는 건데 기초에 물건이 만약 30원 넘어왔습니다. 2월 상품이 있었죠. 단기에 사왔다. 매입이 100원이고. 이건 뭐죠? 이걸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이라 이랍니다. 지난해 넘어왔던 거 30원 있었고 이번에 100원 사와서 130원 팔 수 있잖아, 그죠? 그 판매 가능 상품은 130원인데 이 중에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게 20원 남아있더라. 그러면은 판매된 거 얼마고 하면 얼마죠? 110원씩 나갔잖아. 이게 이거 이익 부친 거 아니죠? 원가잖아. 기초 상품 원가고 이것도 매입 원가죠. 그래서 기말 재고 원가를 빼고 나니까 요거 매출 얼마? 110원인데 이건 무슨 원가? 매출 원가를 하는 겁니다. 매출 원가 110원 나왔죠. 그죠? 예. 여기 항상 좌우되면 같아지겠죠. 여기에다가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40원 가산해서 150원에 판다. 이게 뭐죠? 매출이잖아. 그죠? 여기에 가산해서 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량 흐름, 상품의 흐름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요 원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와 기말이 있을 때 이 기초에 만약에 매입을 우리가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이익은 얼마죠? 50원 맞죠? 그죠? 50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익은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은 50원 하는 거 아시겠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초 재고가 30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하고 이게 기말이 없다면은 30원, 130원짜리 요래 팔아 이익은 20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기말이 지금 20원 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리가 기초에 30원에다가 매입 100원이면 130원이잖아. 그죠? 130원에서 재고가 20원 남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10원씩 팔은 거잖아. 요 110원이지. 그죠? 요게 뭐는 뭐죠? 매출 원가잖아. 요게 130원 요거 뺀 게 매출 원가 되죠. 그죠? 그 매출 원가 110원짜리를 150원 팔았으니까 얼마? 40원이잖아. 요 원리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 이 매출원가 식이라 하는 거는 기초에다가 더하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는 객관식 시험 문제니까 요렇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거죠. 요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과 세 가지만 하면 핵심입니다. 그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갈라넣기 문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